안녕하세요, 요가안입니다. 이번 영상은 등근육 강화 운동입니다. 척추의 움직임과 함께 등근육의 쓰임을 집중해서 느껴보세요. 매트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시작합니다. 잠시 눈을 감고 몸과 마음을 가다듬습니다. 눈을 뜨고 마시는 숨에 두 팔을 원을 그리며 머리 위로 들어올려 깍지를 끼고 손바닥을 하늘을 향하게 뒤집습니다. 가슴을 활짝 열어주세요. 팔도 쭉 늘리고 숨을 마시고 내쉬고 두 팔을 앞쪽으로 턱을 가슴 가까이 등을 동그랗게 말아주세요. 마시고 내쉬고 팔을 풀어주세요. 왼손 바닥을 가볍게 짚고 오른팔을 하늘로 들어올려 옆구리를 늘립니다. 척추를 웜업합니다. 중앙으로 와서 반대쪽도 동일하게 오른손으로 바닥 가볍게 짚고 왼팔 높게 들어올려 옆구리를 쭉 늘려주세요. 숨 마시고 중앙, 내쉬고 팔을 내립니다. 테이블 자세에서 오늘은 날개뼈에 붙은 근육의 움직임을 먼저 느껴봅니다. 팔꿈치 편 상태에서 마시는 숨에 상체 바닥으로 푹 꺼지듯이 날개뼈를 모았다가 내쉬는 숨에 손으로 바닥 꾹 밀어서 날개뼈 사이 멀어지도록 마시고 다시 날개뼈 가까워지고 내쉬고 날개뼈 멀어지도록 손으로 바닥 꾹 밀어주세요. 마시고 내쉬고 바닥 꾹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테이블 자세로 돌아와 중심을 잡고 오른팔 들어 올리고 왼 다리는 뒤로 뻗습니다. 배가 아래로 내려오지 않도록 복부에 힘을 채워놓고 배꼽을 척추 쪽으로 계속해서 끌어당겨주세요. 손과 무릎을 내립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왼팔 들어올리고 오른다리를 뒤로 뻗습니다. 배꼽 척추로 더 쭉 끌어당겨주세요. 숨을 마시고 내쉬고 내립니다. 다시 오른팔 왼다리 앞뒤로 뻗습니다. 마시고 내쉬는 숨 팔꿈치 무릎 접어 가깝게 복부 조이고 마시고 팔다리 쭉 뻗었다가 내쉬고 팔꿈치 무릎 복부 조이고 마시고 내쉬고 두 번 더 마시고 쭉 내쉬고 팔꿈치 무릎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팔다리 뻗고 내쉬는 숨에 손, 무릎 바닥으로 내립니다. 골반 틀어지지 않도록 높이 균등하게 맞춰주세요. 왼팔 앞으로, 오른다리 뒤로 뻗습니다. 내 동작을 컨트롤하면서 움직입니다. 마시고 천천히 내쉬고 팔꿈치 무릎 복부 살짝 조이고 마시고 팔다리 앞뒤로 쭉 내쉬고 팔꿈치 무릎 마시고, 내쉬고, 두 번 더,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팔다리 앞뒤로 쭉 뻗었다가 내립니다. 테이블 자세로 돌아오세요. 두 팔을 앞으로 쭉 뻗으며 퍼피 포즈. 가슴이 바닥과 가까워지도록 이마는 매트 위에 놓습니다. 어깨, 팔뚝을 늘려주세요. 상체를 일으키고 테이블 자세로 돌아와서
배를 바닥에 대고 엎드립니다. 다리는 골반 넓이 간격을 꼭 유지해 주세요. 양손 가슴 옆 바닥, 마시는 숨 가슴 들어 올리며 코브라 자세, 내쉬는 숨에 내립니다. 마시고 다시 가슴 들어 올리고 팔꿈치 가슴 옆으로 모아주세요. 내쉬는 숨에 내립니다. 마시고 코브라 어깨 귀에서 멀어지도록 내쉬는 숨에 내립니다. 마시고 가슴 들어 올리고 등 근육 조금 더 조여보세요. 내쉬고 내려옵니다. 한 번 더 마시고 내쉬고 이번에는 두 손 등 뒤에서 깍지를 끼고 가슴을 들어 올립니다. 손바닥 가능한 만큼 조금 더 모으고 등 근육을 더 꽉 조이면서 버틸 거예요. 셋, 둘, 하나, 내립니다. 깍지 풀고 두 손 바닥, 엉덩이를 발 뒤꿈치로 가져와 우리 아기 자세에서 만나요. 다시 배를 바닥에 대고 엎드립니다. 두 팔을 알파벳 W자 모양으로 만들어주세요. 다리는 골반 넓이 간격 유지합니다. 발끝이 안으로 모여서 골반이 안으로 말리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상체를 들어 올립니다. 그 상태에서 두 팔 앞으로 쭉 뻗었다가 내쉬는 숨에 날개뼈를 꽉 조이며 W 자세. 마시고 팔 앞으로 쭉 내쉬고 등 근육 조이며 W 자세. 마시고 내쉬고 등 근육 꽉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날개뼈 모으고 마시고 내쉬고 조금만 더 힘내서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마지막 내쉬고 손바닥으로 내리고 아기 자세 이마 바닥입니다. 호흡을 정돈합니다. 다시 배를 바닥으로 이번에는 두 다리를 들어 올립니다. 다리 골반 간격 유지, 가슴 들어 올리고 수영하듯이 두 팔 앞으로 쭉 뻗어서 내쉬는 숨에 휘저으며 등 근육 꽉 조입니다. 마시고 두 팔 앞으로 쭉 뻗었다가 내쉬고 팔 휘저으며 등 근육 꽉 마시고 팔 앞으로 내쉬고 휘저으며 등 근육 조이고 마시고 내쉬고 가슴 계속해서 들어올립니다.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다리 간격 유지 내쉬고 등 근육 꽉 마시고 내쉬고 상체 조금 더 들어올려 봅니다.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마지막 마시고 내쉬고 내립니다. 다시 아기 자세로 돌아옵니다. 숨을 고릅니다. 마지막 배를 바닥에 대고 엎드립니다. 두 다리를 접어서 손으로 발을 잡습니다. 발끝은 맞닿아 있어요. 천천히 가슴을 들어 올립니다.
무릎이 더 벌어지지 않도록 고정해 주세요. 가슴 조금 더 높게 들어 올리고 어깨 활짝 열어 주세요. 셋, 둘, 하나, 내립니다. 손 풀어주세요. 왼팔을 옆으로 바닥으로 뻗어 오른 다리를 접어 뒤로 넘깁니다. 오른팔도 뒤로 뻗습니다. 척추를 비틀고 왼쪽 어깨도 함께 스트레칭합니다. 손 돌아오고 발 돌아오고 반대쪽도 똑같이 오른팔 뻗고 왼다리 접어 뒤로 넘깁니다. 왼팔도 뒤로 넘깁니다. 척추를 비틀고 바닥과 맞닿아 있는 오른쪽 어깨도 스트레칭합니다. 중앙으로 돌아와서 아기 자세. 마지막으로 쿨링 스트레칭하고 마무리할 거예요. 테이블 자세에서 소자세, 내쉬는 숨에 등 말아서 고양이 자세, 마시는 숨에 소자세, 머리와 꼬리뼈 위로, 내쉬는 숨에 척추 말아 고양이 자세. 한번더 마시고, 내쉬고. 척추 중립으로 돌아와서 왼팔 하늘 높이 들어 올렸다가 오른 어깨 아래로 슬라이딩. 왼 어깨를 바닥으로 내립니다. 오른팔 하늘을 향해 뻗고 손을 그대로 뒤로 돌려서 반대쪽 왼쪽 허벅지 안쪽을 잡아도 좋습니다. 다시 오른팔을 하늘로 그리고 바닥으로 가져와 테이블 자세로 돌아옵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오른팔 하늘 높이 들어 올렸다가 왼쪽 어깨 아래로 슬라이딩. 왼팔을 하늘을 향해 뻗고 그대로 뒤로 돌려 반대쪽 오른쪽 허벅지 안쪽을 잡습니다. 왼쪽 어깨 조금 더 열어보세요. 다시 왼팔 하늘로 그리고 바닥으로 돌아옵니다. 마무리하며 가볍게 척추로 세 번씩 원을 그립니다.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반대쪽도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마시는 숨두팔 크게 원을 그리며 머리 위로, 내쉬는 숨 양손 가슴 앞에서 합장. 건강한 척추, 튼튼한 등근육으로 굽은 어깨 활짝 편 당당한 하루 보내세요.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나마스테.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 꾹 댓글 남겨주고 공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요.